야, 진짜 이 시간 기다리신 네. 분들 꽤 많으시죠? 저희 롯데홈쇼핑에서 짠! 보여드리자마자 지난번 방송 때도 어마어마. 네. 진짜 요즘에 직구를 해서 뭐 진짜 해외 사이트를 그렇죠. 통해서 난리가 난 네. 바로 오늘 진짜 한 번에 뚝딱 다 되는 고객님. 진짜 네. 오늘 한국 스타일에 딱 맞을 만한 제품을 저희가 네. 국내 TV 홈쇼핑 단독 공개 지난번 방송 때 해드리고 나서 네. 아니 진짜 이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고객님 오늘 그 수량 다시 한번 가져왔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단독 공개 중요한 거는 이지쿠커. 이지쿠커. 편안하게 요리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지쿠커가 네. 뭐야? 고객님 그냥 넣으세요. 네. 버튼만 누르세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3초, 네. 4번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이게 가능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네.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딱 떨어지는 그런 슬림한 블랙에 네. 유무광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해낼 수 있는 요리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때도 방송 때 이렇게 쉬워도 되나. 여태까지 찜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네. 항상 내가 불조절해야 되고 뭘 맞춰야 되고 제일 맛있게 하시는 방법은 네. 뭐든 수분이면 몸에 안 뺏기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고객님들이 알아내신 거야. 그렇습니다. 이 원팟 이지쿠커는 고객님 안쪽에 수분을 잡아주는 압이 걸려요. 압도 그쵸. 걸리고 압을 내가 자유자재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눈치 빠르신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식재료만 딱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는 내가 육류인지 생선인지 야채인지만 네. 결정하시면 네. 이 안에서 모든 게 진짜 다 돼. 정말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니라 고객님 이제부터 이 팟 안에서 원 팟인데요. 네. 요거에서 다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었을 땐 어떻게 하셨냐면 예, 냄비는 예. 냄비대로, 웍은 웍대로 진짜 네. 다 끊어놓고 드셨잖아요. 우선은 뚜껑을 열고 나서 우리가 이게 계속 끓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한국 문화는 독특한 게 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묵문하게 끓여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되죠. 불 앞에서 계속 저으려고 그러면 이 안쪽에 타고 불 조절도 어렵고 그렇죠?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언제 이거 안에 간이 다 됩니까? 그러니까 반나절도 좋고 하루 종일 이러다 또 타. 그렇죠. 이게 뭐 양념도 양념이고요. 아우 이거 뭐 이거 너무 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 기침이 나네. 아니 그리고 이게 수분이면 몸에 다 빠져나가가지고 고기는 네. 맛이 진짜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뭘 하시느냐? 압력솥을 꺼내십니다. 네. 압력으로 한번 그러면 해보면 뭐든 맛있으니까. 그렇죠. 뭘 안 뺏기냐? 근데 얘는 또 쓰시다 보면 네. 무서워. 무섭죠. 그러니까 애들 타이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것도 약불에 줄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다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 내가 잘 알고 있는 네. 그 방법대로는 하고 싶은데 그게 이건 저래서 불편해. 이건 고객님 그래서 네. 이제 수분이면 몸 뺏기지 않을 네.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압력으로 그 요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준비한 게 여기 삼계탕인데요. 네. 닭이 딱 들어가 있고 여기다 여러 가지 고명들 네. 안쪽에 쭉 그러니까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객님 뭘로 이제 딱 네. 하실 수 있냐면 어. 1단계, 2단계, 3단계 이지쿠커잖아요. 네. 지금 저희 닭이니까 육류 선택할 거고요. 삼계탕이니까 구구로 해서 그렇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끝. 네. 1, 2, 3단계로 끝입니다. 고객님 그렇습니다. 닭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쭉 여러 가지 고명들 딱 넣어주시면 되고 네. 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물만 싹 그렇죠. 넣으시고 뚜껑만 맞아. 닫으면 끝이에요. 그 뚜껑만 닫으면 끝입니다. 어. 그러시고 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판 있죠. 그 매뉴얼대로 3단계로만 딱 해주시면 돼요. 끝. 자 그럼 보세요 고객님. 이게 또 터치 방식이라 딱 그렇죠. 그 순간 네. 나 육류 육류 네. 구 네. 고객님 그 다음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누르는 순간 네. 바로 요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됐어요. 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요리가 되는데 기가 막힌 그렇죠. 요리가 됩니다. 고객님 우리가 삼계탕을 집에서 먹기가 참 네. 이걸 집에서 내가 해먹기가 어려운 게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걸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끓이고 있어. 내가 끓이다가 깜빡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홀랑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끓어 넘치거나. 그렇죠. 고객님 이거 보세요. 야. 이 고객님, 닭이요. 지금 네. 뭐 이제 초복은 지났고 이제 말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응. 이런 부분에 어우 보세요. 이게 압이 걸리면 고객님 네. 살결이 찢어지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야, 진짜. 여기다
거기다가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아니, 이게 먹으면은 그렇죠. 정말 나 안 네. 찍혀섰고 버튼 세 번만 눌러서 그러니까. 삼계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 이러니까 전국이 맞아요. 전 세계가 이지쿠커 네. 이지쿠커 난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물도 불도절도 할 필요 없지. 날 그러니까. 이렇게 꿉꿉하고 더워 네. 죽겠는데 이거 언제 불 앞에서 지키고 서 계세요? 버튼만 누르시고 아니, 딱 나가시면 무엇보다 시원해요. 에어컨 틀어놓고 내가 삼계탕을 맞아. 이렇게 이 맛으로 먹는 거야. 초복 중복 말복 고객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서 요리하기가 집에서 네. 여름철에 쉬우세요? 아 이거 없으면 어려우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해물이면 뭐면 네. 이게 심지어 저희가 이렇게 생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게 찜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생선 해물을 찜으로 해서 시장만 버튼만 누르면 끝. 네. 고객님 이게 기가 막힌 요리가 이제부터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뭐 할 거냐면 양념만 넣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가리비라든지 홍합 이런 것들은 이게 약간 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팬에다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뚜껑만 살짝 얹어서. 살짝 얹어주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터치 한번. 자, 터치 한번 딱 하시면 네. 고객님 터치로 지금 보시는 생선 딱 누르시고요. 네. 생선에 찜 딱 누르시잖아요. 찜 한 번 더. 찜 더 한 번 더. 손가락이 작으셔서 그래. 아유 작아서 그러네. 찜을 누르고 찜 누르고 시작 시작을 누르면 딱 누르면 시작됩니다. 고객님 이게요 네. 이렇게 3단계 이지 이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객님 불도 안 지켜. 어머. 그렇지. 아니 양념을요 고객님. 우리가 네. 양념은 보통 계속 뒤적거리잖아요. 뒤적거리잖아요. 왜냐면 타지 말라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너무 근사하게 아 요거 뭐 기가 막혀. 대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아우 이게 그냥 탱글탱글한 네.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고객님 이거를 불에서 계속 끓이는 게 아니라 네. 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1.6도. 압으로 하는 겁니다. 고객님 지금 그렇죠. 보시면 이게 와. 어디 수분이면 뭐면 양념이 네. 날아가질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네 이렇게 계속 돌아서 안으로 스며들어 네. 스며들어 야, 쫄깃쫄깃한 이 말이 그렇지. 그렇죠. 진짜 콩나물이 아삭함이 살아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 진짜 특별해요. 전복도요, 고객님. 이거 어떡해. 와,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쩜 전복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복은요, 고객님. 이게 불조절 잘못하면 찔겨져요. 근데 이게 그냥. 어머, 어머. 소리 들리세요? 진짜 네. 여기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요리가 진짜 아예 다른 요리가 돼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요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압이 되면 고객님 약간 옷 끓는 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식재료가 갖고 있는 그런 네. 향이 있죠. 향과 맛이 다 육수에 어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이거는 한번 써보시면요. 다른 네. 거는 꺼내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여기만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버튼만 누르고 다른 거 네.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네. 요리가 되고 보온까지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보온으로 딱 넘어가 너무 좋으실 거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김치 콩나물국인데 아우 너무 좋다. 그렇죠. 야채 누르고 국으로 국 한번 누르고 시작 딱 누르시고 나서 이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어디 그 식당 가면은 뭉근하게 오래 그 가마솥에다 끓인 김치 콩나물국 있잖아요. 아니 딱 그 느낌이야. 세 번 버튼 누르고 나 안 네. 지켜섰는데 이렇게 해서 요리가 되는데 야. 그 요리 맛이 기가 막힐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보세요. 이 뜨끈한 국물하며 오늘같이 비가 저적저적 올 때는 네. 이렇게 뜨끈하게 국물하면서 딱 드시면 이게 뭐 보양인 거지 뭐. 아니 오, 뜨거. 중전화가 뭐 벌써부터 네. 어마어마합니다. 고객님 네. 지난번 때도 난리도 아니었던 게 바로 네. 이 원팥이었어요. 야 국물 한번. 향이 너무 끝내줘. CF 장면 같아요. 야. 야, 국물이. 국물이 진짜 칼칼하면서 네. 깊이감이 남다르다. 아마 이 콩나물국 아실 테지만 이거 불조절 잘못하면 약간 비릿한 향이 나요. 아니, 그리고 여기다 계속 물 들이붓잖아요. 쫄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고객님, 이거는요. 네. 국물 그 상태가요. 네. 높이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뺏기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쉽게. 네. 그러면서도 진짜 진한 맛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는 애들 있는 댁에서는. 그렇죠. 따로 이유식 간지를 안 사시고 얘를 쓰신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보시면 이유식은 국물입니다. 여기에 스프 2단계 눌러주시고 네. 시작 버튼 딱 눌러주시면 끝. 어떻게 이유식이 만들어지느냐. 아 이거 뭐 신통방통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뚝딱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유식 하고 종류별로 딱딱딱 하고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좋죠. 여러 가지 야채들도요 고객님. 네. 야채들도 그냥 다지셔가지고 딱 안에다 넣으시면 되니까 그냥 끝이에요. 야. 그러니까 보세요. 야채는 야채대로 그렇죠. 육류는 육류대로 네네. 생선은 생선대로 그거에 맞게끔 그렇죠. 기가 막히게 간편 조리를 얘가 다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객님은 넣고 뚜껑 닫고 버튼 누르면 끝. 맞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3단계예요. 고객님 우리가 보통은
원팟은 여러 가지 뭐 주방 가전을 누를 때 요리를부터 눌렀잖아요. 네. 원팟은 이지쿠커는 식재료 내가 뭐 육류인지 정말. 생선인지 곡류인지 그것만 눌러주세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요즘에 이제 애들 방학도 했는데 그렇죠.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뭐 해줄까? 엄마 구운 계란이요. 그렇죠. 지금 오시면 그게 됩니다. 야 지금 뭐죠? 육류 누르시고 슬로우쿡 누르시고 슬로우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만 딱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참 요거 보세요 고객님. 보세요. 요게요. 짠. 짠. 짝 쪽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아, 이 안쪽. 일반 계란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맥반석. 그 정도 유명한 일반 계란 아닌 맥반석 계란. 짠에서 그렇죠. 제가 안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요거 시킨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껍질이 노릇해. 너무 이뻐. 이렇게 요거 입에서 싹 넣어 드시면 아시죠?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아가지고 요건 이렇게 뽕 빠지잖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디 찜질방 가서 드시면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향이 구운 향이다. 내가 먹고 싶었던 그런 맥반석 계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떤 요리든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진짜 쉽게 하실 거고요. 맛이 예사로운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압도 조절할 수 있고 그쵸? 모드별로 요리도 다양하게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팟 이지쿠커입니다. 고객님, 이거는 진짜 뭐든 이거 되고 저거 되고가 없어요. 그냥 다 된다. 하나로 올인원입니다. 육류, 생선, 야채, 곡물. 근데 그거에 따라서 국이며 찜이며 볶으며 심지어 파스타, 수프, 슬로우쿡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오늘 저희가 구성 안에 싹 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내솥도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뚜껑도 챙겨드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찜판까지 다 챙겨드리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요거 요거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포토 상품평을 남겨주시면 요것도 이제 저희가 다지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남겨주시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쵸.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거 다지기가 우리 집으로 옵니다. 우리 집으로 옵니다. 고객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나중에 AS까지 100%. 그렇죠. 지금 함께 주신 분 방금 보셨죠? 네. 주방 가전이 두 대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객님 오늘 풍년 정품으로 자동 다지기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네. 직접 방송 때 이 혜택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만 이 가격 조건이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심지어 이 가격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전국 백화점에서 AS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 하나를 고객님 내가 사긴 사야겠는데 뭘로 살까 고민하셨다면 진짜 롯데홈 쇼핑에서 원팟 그것도 PM풍년의 기술력으로 가져가시는 거라서 그치. 오늘은 주방가전 두 대를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 벌써부터 주문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요리하시면 요즘 덥잖아요. 원팟 이지쿠커에 딱 맡겨주시면 너무나 손쉽게 맛있는 요리가 금방금방 나옵니다. 지금 주문 전화 벌써부터 밀려갑니다. 고객님 이런 날씨일수록 필요한 게 원팟. 맞아요. 버튼만 누르면 끝. 세상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맛있어? 원팟이 함께하겠습니다.